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후로 영하의 날씨가 더 이상 없다고 하니까 야, 진정한 봄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밖으로 거리대로 우리 아이들 햇살 바라기 좀 내보내야 될것 같아요. 오후 3시가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햇살이 저기로 넘어갔네요. 남양집에 특징입니다. 겨울에는 햇살이 잘 들고 이제 여름이 봄이 오면서 서서히 햇살이 빨리 사라지기 시작하네요. 좀 아쉽습니다. 햇살을 보면 아쉽고 계절을 보면 좋고 그러네요. 요 레드 판도라 좀 보세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요 입장도 굉장히 커요. 이 아이는 이 입장 자체가 제 손바닥에 올려 보면은 다른 제라늄들하고는 다르게 엄청 크고 싱그럽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보다 더 크네요. 지금 보세요. 이 정도로 크니까 이렇게 꽃볼도 크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이렇게 제라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선화 제가 수선화 그때 기분 전환한다고 꽃집 들렸다가 데려온 아이 제가 이게 저는 이 알뿌리를 보고 데려왔잖아요. 뭐 보통 얼굴이 큰 수선화도 있지만 이 작은 수선화의 얼굴이 요즘은 굉장히 큰 얼굴이 큰 아이들도 많이 나왔죠.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이 알뿌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두 개였어요. 이제 이렇게 갈라지면서 알뿌리가 세 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알뿌리가 많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촉수도 많아지잖아요. 그 촉수만큼 애들이 또 꽃을 피워내니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많은 꽃 구경을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꽃 선택할 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우선 얼굴이 예쁜 것보다는 한 발짝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알뿌리 식물이니까 알뿌리가 많으면 더 좋겠죠. 요 식물은 하루 뭐한해 이렇게 며칠 보고 마는 식물이 아니라 구근 식물은 내년에도 보고 그 내년에도 또 보고 이렇게 매년 볼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 선택할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꽃 보세요.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으니 많아요. 내가 봐도 그냥 언뜻 봐도 열한 대여섯 개. 요거 3,000원에 행복 아니겠어요? 이렇게 봄이면 요런 아이 하나쯤은 드려도 정말 욕심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동감하시죠? 이꽃핀 것만 봐도 한 15송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송살구 요첫 꽃이 너무 애잔해서 제가 뗄까 하고 그냥 뒀어요. 꽃이 너무 작게 올라와서 그래서 냅뒀는데 꽃이 굉장히 오래 가네요. 꽃핀 지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오래 가요. 밑에 또 꽃대가 또 올라오네요. 이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꽃을 오래오래 보여주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조금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흰꽃 너무 이 아이도 매버릭 종류인 것 같은데 색깔이 흰색이에요. 너무 깔끔하죠. 꽃대도 정말 많이 올려주네요. 요 제가 그때 데리고 와서 분갈이 해주고 키우고 살렸다는 그 아이들입니다. 요두 가지 색인데요. 어쩜 이렇게 꽃볼도 예쁘게 색감도 예쁘게 올려줬는지 너무 그러고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씩씩하게 막 건강하게 자라주니까 입장도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그런 만큼 꽃대를 여러 개 올려주는 것 같아요. 꽃대 보세요. 이것도 지금 막 피고 있는 사랑스러운 꽃좀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아직도 피어낼 꽃이 엄청 많은데요. 꽃볼이 정말 한 주먹이 될 만큼 꽃볼도 이쁘고 건강해서 우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정말 고사되는 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사되어 가는 아이 데려와서 분갈이 하고 이렇게 잎도 무성하게 내주고 꽃도 피워주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게 꽃 키우는 사람의 행복입니다. 요것도 삽목이 우리 멸치 언니께서 주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멸치 언니. 멸치 언니 하면 안 돼. 멸치랑 콩이랑 언니. 처음 그때
아, 벌써 작년 봄쯤 되었나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바리바리 막 사주셔가지고 제가 또 제라늄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제 제라늄에. 저는 나눔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제라늄이 시작돼가지고 이 제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 이렇게 행복하게 제라늄에 입문을 했습니다. 지금 제 방에서 밖으로 보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요. 햇살이 저기만큼은 멀리, 한 3분의 1은 벌써 햇살이 도망갔어요. 요 블루 다이아몬드 보세요. 한창 요즘. 와, 진짜 꽃바구니처럼 예쁘게. 너무 사랑스럽죠. 흑진주도 예쁩니다. 흑진주가, 저기 밑에 흑진주가 있어요. 흑진주가 겨울에 한 꽃을 계속 피워줬었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흑진주가 조금 쉬고 있고,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니까 제가 더 행복합니다. 아, 이 꽃송이 너무 많이 달렸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을 수가 없어요. 조금, 아유, 지금 좀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꽃이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조금 손대기가 조금 미안스러운 그런 아이예요. 와, 이 색감도 너무 예쁘죠? 캔디 플라워라고 작년에 예쁘게 키우다가 햇빛도 보여준다고 동생네 정원에 보냈잖아요. 근데, 아, 물말님이 왔었는지, 그때, 제법 많이 컸었는데, 가버리고, 그 삽목이 하나 얻어서, 삽목이 딱 살렸어요. 삽목이 하나 살려서 그 삽목이가 이렇게, 이거 10cm 슬립뿐이거든요. 이렇게 자라서 또 꽃을 피워주니까, 아, 너무 기특하네요. 아, 이제 베란다 안에 갇혀 있던 요 다육이들도 이제 거리대로 내놓아도 될 그런 날씨인데요. 요렇게 약간 뭐 미세먼지가 있다든가 약간 흐리다거나 요런 날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일찍 내놓는 편이에요. 저는 일찍 내놓는데 원래는 조금 늦은 편이죠. 날씨가 워낙 변덕이 심해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찍 내놓으면 화상에 염려 없이 햇빛에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원래는 벌써 3월이라 조금 걱정이 돼서, 내놨어도, 밖에 내놓고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그를, 계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한 2월쯤, 2월 중순 넘어서 영하로 안 떨어질 때는 일찍 내놨었거든요, 매년. 근데, 원래는 조금 늦었다 싶어요. 영하 2도 이래서 막 그냥 밖에 안 내놨었는데, 지금 또 날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그 햇빛의 강도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화상에 염려가 좀 없는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조금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조금 차광을 연하게 해주고 서서히 적응시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저 항상 여기 창가에 이렇게 지금 현재로 햇빛이 들고 있지만은 이 간접광과 직광의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 성급하게 더 예쁘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냥 저도 거의 매년 그냥 바로 내놨었어요. 좀 이르다 싶게. 그랬는데 원래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작년에 대표적으로 이 화상을 입었던 아이가 이 레드탄이에요. 그래서 화상 자국이 조금 보이죠. 조금 욕심 부리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햇빛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르고요.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이렇게 적시맨 자리에 2개가 올라오고 또 잎꽂이도 저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정말 한번 화상 입으면 그 화상의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이 마리아 금도 화상을 입었었어요. 이거는 바깥에 직접 내놓지 않고 안았는데도 이렇게 다른 더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화상을 입어서 지금은 거의 많이 회복되었지만 무조건 빨리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햇빛 적응을 천천히 식혀줘서 이제 햇빛에 충분한 적응력이 생겼을 때 지금 보면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죠. 바로 창가에 이렇게 선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햇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또 햇빛 그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날씨 좋아지기도 했지만 우선 햇빛 적응을 먼저 시킨 다음에 천천히 특히나 우리 초보분들 바깥으로 노지로 내보낼 때 천천히 그냥 한낮에는 차광을 귀찮더라도 차광을 해주고 양파망 같은 거 이렇게 덮어줘도 상당히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적응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보자고요. 다음 영상에는 바깥에 나가 있는 아이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상 없이 잘 적응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